여기서 둘러보는데, 아, 요 앞에 알파인 피자인 아이스크림 그 하우스가 있어요.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피자 먹어본 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꾼 복장인데 모자를 로빈훗 모자처럼 쓰고 다녀요. 거리의 안쪽에는 이렇게 상점들로 되어 있어요. 곳곳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골목골목에는 상권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는 곳곳에 숨겨진 스피커를 장치해서 마을 전체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조지아 북부의 그 애팔라치안 산맥에 있는 관광지예요. 작은 관광마을인데 이곳의 유래는요 105년 전에 이곳의 그 산림관리
이곳에 상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마을이 에스타블리싱이 됐어요.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인디언들이 살던 그러한 지역인데 백인들이 이제 점차 들어와서 살면서 이 산골에 마을을 형성한 겁니다. 뭐 나무 또 사냥 뭐 이런 거 많이 했을 그러한 곳이에요. 해발 500여 미터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도 그 애쉬빌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을은 원래가 이렇게 있던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산골에 이렇게 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 집들 뭐 이러한 건물들이 전부였었는데 지금부터 꼭 50년 전에 예, 마을 주민들 관계자들이 이제 회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뭔가 좀 특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서 미국식이 아닌 알프스에 있는 그 독일 남부 지방에 그 특징을 모아서 우리가 건물을 새로 리빌드를 하자. 그래서 관광마을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에 다 뜯어 고친 것이 아니고 50년 전부터 차근차근 고쳐간 겁니다. 뭐 주정부에서 이제 지원도 조금 해줬을 테고 개인들의 재산을 털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곳에 처음에 온 때가 2012년 1월에 왔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오고 2017년도에 오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뭐 미 전국에서는 하와이 빼놓고 알래스카 요즘에 오랫동안 안 갔으니까 거기도 제외해놔요. 그리고 대륙에서는 어디든지 몇 번씩 가는데요. 한 번씩 간 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뭐 적으면은 한 서너 번, 옐로스톤 국립공원 한 30번, 글레이셔 내셔널 파크 한 20번,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곳은 가족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하루 뭐 여기서 쇼핑도 하면서 또 아름다운 음식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그 아이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학 때 6월, 8월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은 여기 뭐 엄청 번잡스럽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시냇물도 꽤 돼요. 그 크릭이 그래서 거기서 튜빙 하는 데도 있고 산에 롤러코스터도 있어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볼 것이 많습니다. 저쪽에 가면 또 뮤지엄 박물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 기념품 샵, 레스토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 그 오래전이지만 그 태백 산맥에 있는 그 광산촌을 폐허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곳을 뭔가 좀 만들어서 그 주민들의 소득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쪽을 또 세운 것이 그 누가 로비를 해서 카지노를 만들었잖아요. 정신병자들 아니에요? 뭔가 아이디어를 산뜻하게 만들어서 건전한 쪽으로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이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그 행정관료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치인들 이런 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을 이제 협잡해서 그런 곳에 도박장을 세워서 전국의 국민들을 그 병들게 하고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게 하고 이런 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장애자적인 그런 발상들은 없애버리고 그
태백광산인가 뭐 그곳에 있는 카지노 이런 것들 다 폭파시켜 버려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만들든지. 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런데 자꾸 결탁이 돼서 그런지 그거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다 없애버리고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자꾸 뭐 해외로만 돌아다니고 요즘에 뭐 일본을 안 간다고 해도 동남아, 유럽 이런 데 가면서 돈들 뿌려대고 하는 것을 국내에 자꾸 그 흡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Hey, how you doing? Good, how are you? All right, you prepare Christmas. Huh? Christmas is almost coming. Yes, it is. Yep. 여기 아가씨가 이제 물도 주고 여기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이곳에 여름에 그 시즌에 오면 그 독일 그 중세 시대 때 복장을 하고 여기 다니면서 이 방문객들에게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내도 해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아주 예쁜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 마을을 다니면서 곳곳을 살펴보고 그리고 떠나서 스모키 마운틴으로 가겠습니다.